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가을 날씨가 좀 쌀쌀하게 느껴지는 듯한데, 그래도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노란 단풍도 보시고, 노란 해바라기도 보시면서, 좀 마음의 넉넉함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은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 오늘 보면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주로 설명하는데, 저는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다양한 주제가 뒤섞여 있는 듯한데, 이한 가지 중심 주제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어떤 바람직한 행동, 성품, 그런 미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떤 이 바람직한 태도나 성품, 이것을 미덕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자는 그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는 악한 본성, 즉 죄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극단주의적인 태도를 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단락 15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 22절까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어쨌든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피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 극단적인 행동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너무 악하게 바라보고 나쁘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금욕주의적인 태도, 그런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나 가르침을 버리고 방종하는 삶, 악한 길로 가는 그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극단을 멀리하는 태도, 그리고 중용을 찾는 태도가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꼭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을 기뻐하면서 강직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뒷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더 드리면, 23절에서 19절인데요. 이 9절에서 이 전도자가 미덕 있는 남자나 미덕 있는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읽으면 전도자가 여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전도서가 원래 남성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초기 장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여자를 덫이나 올가미로 표현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비추어 봤을 때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하는 결혼 생활이 죄로 인해서 전쟁터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아내와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도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글을 썼으면, 이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를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렇게 역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도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이 28절이 말하는 게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나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물론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같은 초대 신학자들은 그런 태도를 조금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나 남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독자라는 점을 견지했을 때 28절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남자가 한 명의 진정한 남자, 동성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료, 동성 친구를 만날 확률은 높지만 어떤 경쟁심이나 이기심이나 사심 없이 여성 동료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바꾸어 만약에 전도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글을 썼으면 이 여성의 관점에서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성 동료를, 진정한 남성 동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여성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폭력의 사례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그 아내에게,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해 왔나요? 그런 일들이 정말 예전에는 허다했죠. 그렇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이 사랑하는 남자,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런 남성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생에서 진정한 여성 친구 한 명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반드시 이 전도서 본문을 읽을 때는 양쪽 관점을 고려해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 남성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하고 그 당시에 뭐 남성 이 전도서의 생각이 너무 편협하다고 보기보다는 항상 이런 본문들은 이렇게 쌍방간의 이해를 가지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동료 혹은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뭐 이성이든 간에 동성이든 간에 그런 친구 만나기가 요즘 점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우정의 관계를 이루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너무 친구나 동료 관계를 어떤 이익의 관계로 바라볼 때도 있고 어떤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바라볼 때도 많이 있고 또이 친구를 통해서 어떤 걸 얻지 못하면 관계가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실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하나쯤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전혀 외롭지 않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를 만나고 그 진실한 친구와 우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처럼 믿음의 친구처럼 그런 좋은 교우 관계가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